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 매체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선 후보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에선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 누구나 박근혜와 함께 청산돼야 할 첫 번째 적폐 세력으로 낙인하고 있다며, 홍준표는 내가 돼야 박근혜가 산다는 나발을 불어대며 회귀한 세탁기까지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는 당선되면 김정은한테 제일 먼저 간다고 하고 북한은 문 후보를 지지한다며 종북 논란을 제기한 데 대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는 내용의 기사를 송고하기도 했습니다. 중소제조업체 절반가량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래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직원들이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황금 연휴를 즐기지만 중소업체 직원 상당수는 정상 근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중앙의 설문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250곳 중 54%만이 황금 연휴 중 하루를 임시 휴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납품 기일 준수와 생산량 매출액 유지를 위해 휴무를 포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 초 황금 연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휴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기업의 납품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연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식사 후 200원 동전을 넣고 한 잔씩 뽑아 마시던 자판기 커피가 점차 추억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내 자동 판매 기수가 8년 만에 5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시내 커피 전문점 등 음료 판매점은 237%나 늘어났습니다. 아메리카노 열풍에 자판기 커피 문화가 밀리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자판기 커피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길거리 자판기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의 자판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생불량과 신고번호 미기재, 점검표 미부착, 쓰레기통 미비치 등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서울시는 영업정지와 지도처분을 통해 깨끗한 자판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편의점 의약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분야의 13개 품목입니다. 복지부는 다만 소비자의 요구가 많았던 재산제와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의 의약품을 검토에 추가할지 여부를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 조정은 오는 6월 초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